보이는 언어, 수어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만드는 디자인 분야를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전시는 수어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며 농인의 언어, 수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시회 소식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술을 통한 다양성과 공감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또 다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청각장애인들의 보이는 언어인 수어를 주제로 한 김성재 디자이너의 문자의 다양한 형태들 전시가 그중 하나입니다. 전시는 수어를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재료로 선보이며 수어의 확장 가능성과 농인 언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글자의 뜻은 같지만 형태를 변형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섹션은 이제 저희들은 읽는 이가 조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수어를 하시는 분은 조사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몸을 움직이면서 경험해보는 섹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인 거고 이 단어는 좋아하다라는 거를 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먼저 동작을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다 이렇게 문장이 되긴 하는데 이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는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좋아하는 우리가 되면서 명사가 되는 거죠. 관람객들은 직접 판넬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어가 순서에 따라서 문장의 맥락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전시를 기획한 김성재 디자이너는 수어라는 언어체계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꼬마 친구들이나 되게 다양한 어르신분들이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지고 놀고 사진 한 번이라도 찍으면은 그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수어가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만 해보셔도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경험을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은 수어를 시각화해 규칙을 찾아내고 개별 글자가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어라는 게 장애인분들을 위한 언어인데 이게 그래픽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제 잘 보여질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수어를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작품이 의미하는 수어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수어 전문가들도 참여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전시는 DDP 갤러리 문에서 DDP 오픈 큐레이팅을 통해 디자이너와 소통하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